안녕하세요, 드리건입니다. 주 3회 운동은 저 같은 상급자만 가능하다는 댓글이 많아 이번에는 우리 성훈쌤 변화에 집중해보려고 합니다. 지난 시즌 6 23주 주기화 루틴을 저와 함께 진행하면서 성훈쌤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. 이번 시즌 7 18주 동안 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. 지금까지는 스트렝스 베이스, 근비대, 대사 스트레스 이렇게 한 주기가 끝나고 다음 주기에 들어갔는데 스트렝스 베이스기는 근성장애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지만 반복수 범위가 4회에서 6회로 펌핑이 적어 그 변화가 눈에 잘 보이지 않아 이거 나한테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을 듯 하여 루틴을 수정 펌핑으로 시각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게 대사 스트레스기를 중간중간에 넣어 좀 더 시각적인 변화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저도 이러한 주기는 처음 테스트해보는 거라 해보고 효과가 적다고 생각되면 바로 검증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이번 시즌 7 루틴은 적어도 1년 이상 근력운동을 꾸준하게 한 분들에게 추천드리며 운동 경험이 없다면 전에 올려드린 초급자 루틴을 진행한 후에 합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 그리고 프리웨이트 운동에 자신이 없다면 같은 부위 다관절 머신 운동으로 바꾸어 진행하여도 괜찮습니다. 시즌 7 스트렝스 베이스기 1주차, 2주차 루틴은 이렇게 됩니다. 만약 회복에 여유가 있어 주 4회 운동을 하고 싶다면 하루를 빼서 팔과 복근과 같은 소근육 운동을 4에서 6세트 진행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. 하지만 메인 운동의 무게가 잘 늘고 있지 않다면 다시 주 3회 운동으로 돌아와 주세요.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는지의 척도는 수행 능력의 향상, 즉 무게가 얼마나 잘 증가하고 있느냐입니다. 가장 중요한 루틴 진행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 10분 내외의 가벼운 운동으로 웜업을 진행하고 웜업 세트를 진행하면서 이 정도면 6개 겨우 들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무게를 맞추어 줍니다. 그리고 타이머를 200초 3세트로 맞추고 시작. 자세가 유지되는 한 실패 지점 직전까지 최선을 다해 6개를 도전합니다. 이때 네거티브, 즉 무게를 내리는 동작은 2초 또는 3초 리듬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그리고 200초에서 남은 시간이 세트 간 휴식 시간이 됩니다. 세트 간 휴식 시간 동안 아래 규칙에 따라 다음 세트 무게를 조절합니다. 이때 500g, 1kg 플레이트를 준비해 디테일한 점진적 과부하를 적용해야 다음 세트에 횟수가 확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타이머가 울리면 2세트 시작! 그리고 3세트가 끝나면 6개 성공한 가장 무거운 무게를 기록하고 다음 운동 때 그 무게로 1세트를 시작하여 체계적으로 6RM 기록을 증가시키는 것이 스트렝스 베이스기의 목표입니다. 2주차 마지막 세트는 자세가 유지되는 한에서 실패 지점까지 몰아붙여야 하는데 만약 프리웨이트로 실패 지점까지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부위별로 한 가지 운동만 머신으로 바꾸어서 실패 지점까지 도전해 보세요! 그리고 루틴에 포함된 운동들의 중요한 포인트를 딱 잡아 원포인트 강의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여 루틴을 진행한다면 18주 후에 많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엄지척 구독과 나아!